학자금 매출비 3천만 원 상했고요. 실제로 막 저의 개인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지만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년 3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자살하는 만큼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. 반값 등록금 진짜요? 부모님께 효도하자. 한양대학교 학생인데요. 이번에 등록금만 해도 한 180만 원 됐어요. 근데 그것만도 지금 2.5%가 인상이 됐대요. 여러 대학 그 국립대나 수립대학을 포함해서 지금 등록금 동결을 내사하고 했는데 한양대만 그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서라도 2.5% 인상했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. 지금 공부해야 될 새내기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서 이 집회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. 이 학생들이 시간을 내면서까지 이런 곳에서 많이 열심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께서는 부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의도를 이해해 주시고 등록금 인하를 하시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년에 또 오를 것 같아서 벌써부터 죄송한 마음이 앞서고요. 한 용돈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별도로 노력할게요. 등록금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.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하지만 일단 저희가 어떤 대학생에게 직면한 문제 때문에 평범한 가정에서 그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나온 분들이 다 뭐 누구는 정말 되게 절박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유로운 친구도 있겠지만
야망과 등록금 내 대다수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포퓰리즘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따라 이 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뉴스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하는 어머님이 없는 세상, 그러한 세상을 이제는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갈 것이다.